아,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기사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한 좀 작은데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이런 것들이 좀 거쳐야 되잖아요. 맨말은 시민을 볼모로 파업하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안 하면 누가 관심이 없는데요. 이렇게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게 핵심은 뭘까요? 네, 지금 그 전국적으로 예. 버스 기사분들의 기본급이 굉장히 낮습니다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급을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네. 그 연장 근로를 하시거든요. 거의 뭐 일주일에 68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일주일에 60시간이면 과로사의 기준으로 맞습니다. 보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예. 그 서울처럼 일일 2교대제가 아니라 경기도는 격일근무제,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요. 예. 심지어는 복격일,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사실 네. 그 정도의 상황이거든요. 네. 이제 그래서 이제 월급을 보존을 했는데 이제 7월 1일이 되면 그게 다 불법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50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월급이 깎이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.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네. 싶었어요. 이게 주 52시간 도입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 환경이 일하는 환경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예. 사실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. 예. 이거를 좀 현실화를 해야 된다. 네. 그리고 또 현실화를 하기 위한 재원은 그러면 요금 인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네. 정부 우리의 세금으로 물론 다 둘 다 이제 시민들의 돈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됐었는데 사실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네. 이렇게 묻혀왔던 거죠. 지금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. 요금 올려봐야 네네. 우리한테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네네. 사실 그 작년부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. 좋다,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사님들 갈 수 있는 그 방안은 강구를 하자.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 협의가 돼 있었는데 네. 핵심이 이게 버스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이게 다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. 그렇죠. 예, 지금 이제 그 버스 업계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논의에서 시민들이 제외돼 있습니다. 사실 서울이나 이런 이제 중공업 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요. 이게 버스 노사는 예. 지자체와 정부하고만 이야기를 하지 이게 왜 우리가 요금이 올라야 되는지 또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은 이게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론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. 네. 네, 그런데 알겠습니다.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요금 인상도 어렵고 지금까지 네. 이게 논의가 진척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사람들 마음도 그렇거든요. 네네. 버스 요금은 더 안 올랐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하는 기사님들 보면 기사님들 네네. 처우는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조화해보자 하는 게 중공영제 같은데 맞습니다. 네. 그럼 중공영제는 어떤 겁니까? 원래 이제 그 버스가 예전에 네. 민영제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요금 받아서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였죠. 네. 근데 이제 이 버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기본 서비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요금을 만들어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. 이제 네. 그게 누적되다 보니 사실 원가 이하에서 요금이 되니까 민간에서 더 이상 이제 소리나서 못하겠다.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아예 다 공공에서 해버릴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. 사실 네. 모든 버스를 다 정부에서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네. 이제 중간 단계로 그럼 민간에서 운영은 다 해라. 대신에 이제 요금이 원가 아래니까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존해주겠다. 손실액 보존의 문제를 넘어서 네네. 진짜 중공영제가 되려면 그 손실액의 계산에 기사님들 처우 개선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5개대 관시하는 게 수익금 네. 공동관리제라는 방식입니다. 이건 뭐냐면 예. 지금 카드로 다 돈을 내주시잖아요. 네. 시민들이. 그러면 1년에 다 수입을 한 주머니에 모읍니다. 예.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정말 버스를 운영하는데 임금 다 포함해서요. 예. 다 이제 비용을 했더니 당연히 그 비용이 더 크겠죠. 예. 그럼 그 차액을 이제 보존해주는 방식입니다. 근데 여기서 수익은 투명합니다. 왜냐하면 네. 다 이제 99% 카드를 쓰니까. 네. 근데 이제 원가 부분인데 지금 이제 버스의 원가를 보면 예. 그 매년 이제 점검을 하지만 임금이 한 60% 정도 됩니다. 네. 이 임금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? 또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기사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한 좀 작은데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이런 것들 좀 거쳐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. 네. 네, 그냥 뭐 실제로 요금 이렇게 싸도 되나?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원가를 네. 모르시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지자체하고
그 그렇죠. 노사만 이렇게 하는 거죠. 버스 회사에서 임금이 60%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과연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버스 수익의 60%가 돌아온다고 판단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 또 아닐 것 같다는 거거든요. 서울을 예를 들자면은요. 네. 서울이 이렇게 이제 중공업을 하면서 연간 한 3천억에 3,1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. 매년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. 그리고 그렇게 그 사실 수천억을 매년 네. 지원하는데 네. 이게 다 뭐 버스 업체 사장들의 뭐 호주면 들어간다 또는 그리고 뭐 항상 나오는 기사 그런 거지 않습니까? 네. 알고 봤더니 휘발유를 자기 아는 친척 집에 넣는다더라.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이제 네. 중공업은 중공업이지만 지금 같은 그런 수익금 공동 관리제가 아닌 다른 형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선 입찰제라든지 뭐 네.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꼭 교수님께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요금을 예.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금 올리는 게 시민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네. 우리 세금으로 사실 보존도 가능하거든요. 예. 근데 그거의 전제는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. 네. 도대체 이게 원가가 얼마이고 예. 우리가 내는 그 요금이 정말로 원가에서 얼마나 못 미치는 건지 이런 것도 투명히 공개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민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네. 야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좀 올려서라도 좀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통이 막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라든지 이런 건 새로운 네. 서비스 때문에 버스 같은 수요가 줄은 데도 있고요. 네. 더 늘어난 데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승용차가 줄고 올라가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거의 전제를 잘 봤더니 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좋아야 된다는 네.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파업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 기회에 저희가 버스 산업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만족하는 걸로 만들어야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버스가 더 편리하고 그다음 효율적인 네.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버스나 자전거가 다니기 훨씬 편하고 그 오히려 일반 차들이 다니기 불편하고, 조금 불편한 그렇죠. 방향으로 네네. 가야 된다는 맞습니다. 말씀이시군요. 네. 버스 타도 그만한 쾌적한 환경을 느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세금이 투명해야 되는 거죠. 어떤 개인이나 그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한테 간다는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시민들도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더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네.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늦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X 소리예요.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. 정말. 헐.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은 라이브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라이브도 되시더라고요. 필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. 필이 해보면 뭐지 이렇게. 가끔씩은 한번 대치기를 하시면 기술이 덜 들어올 거예요.